내년 선거의 핵심은 뭐냐? 첫 번째, 온갖 정부 조직을 다 동원한, 지방정부 조직까지 동원한 관권 선거를 획득할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온통 나오는 이야기들은 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. 세금으로, 우리 돈으로 돈 나눠줘서 금권 선거를 할 겁니다. 세 번째는 뭘 할 거냐? 저는 내년에 우리 작년 지방선거 전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있잖아요. 내년에 총선 앞두고 또 뭔가 한다고 봅니다. 국민들이 또 속을까요? 안 속을까요? 근데 걱정이 돼요. 이렇게 금품, 관품, 그리고 국품 선거를 할 것인데 전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? 우리가 국민들이 야, 이 정권은 안 돼 하는 민풍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민풍을 어디서 만들 것이냐? 이 지금 보시니까 대한민국의 경제, 외교안보,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까지 파괴되고 난다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. 저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. 우리 아이들의 세대, 먼 미래가 아닙니다. 우리의 20대, 30대만 해도 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건강보험이 고갈되고 기금이 고갈되고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금방 오는 미래입니다.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여자들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에서는 위기에 있어서 어머니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왜 어머니의 리더십이냐? 어머니는 희생과 헌신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.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 계신 여성들이 나서주시고 또 다른 지역이 아니라 대구 여성에서 시작되고 대구 여성 중에서도 대구 여성 정치 아카데미에서 이 민풍의 이 태풍의 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